무슨 소리가 나지 않아? 와, 경운기가 오고 계십니다. 선생님, 어렸을 적에 경운기 없어. 우리 집은 없었어. 소달구지. 소달구지요? 아니, 소는 있었는데. 아, 소, 소. 소는 있었는데 바꿔내느라고. 저렇게 경운기가 실제로 타고 다니시는 걸 본 적은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자에 전원일기 하면서. 아, 전원. 우와. 우리 태워달라고 한번 해볼까?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동네 어르신인데 안에 앉아 계세요. 앉아.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그 동네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유, 근데 오니까 이 동네가 아담하고 네. 참 예쁘네요. 우리 저 마을에 더구리 팔경이 있어요. 팔경. 아, 더구리 팔경. 예, 예. 팔경이 있습니다. 더구리. 예, 예. 무슨 뜻이에요? 더구리가? 덕이 많은 마을이래요. 아, 인심 좋은 마을이구나. 예. 아, 저희도 여기 좀 예. 타면 예. 안 될까요? 한번 예, 타보세요. 한번 타볼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20년 넘게 큰 며느리를 연기한 내가 경운기는 오늘 처음 타보는 거라면 아무도 안 믿겠지. 그런데 사실이다. 와, 저 나무 밑에서 뭐 즐기고 계시는데? 호풍도. 동네 어귀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신선 노름하듯 여유를 즐기고 있는 저분들은 누구일까?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네. 마을 주민들이.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또 마을한테. 아니, 뭐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여기 뭐 산 좋고 물 좋다고 그래가지고 소문 듣고 왔더래요. 그러셨네요. 소풍 같이 하시죠? 아, 여기 진짜 정말 명당 자리네요. 최고로 최고로 좋은 데서 소풍하시네요. 우와. 우와. 올라오세요. 토박 한번 드시죠. 경계도 제가. 이야. 아, 이거 또 독특하네요. 이야. 수박을 난소질을 하는데 야 이렇게 썰고 처음 보는데요. 야 대박. 드셔보세요. 야 아, 너무 맛있어요. 네, 드셔보세요. 야 아유 감사합니다. 야, 어머,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맛있다. 우리를 위한 자리 같은데 늘상 이렇게 하시는 일이죠? 가끔 이렇게. 늘상은 아니고 가끔. 가끔. 네, 네. 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진짜 뭐 오늘 같이 이렇게 수박 심은 집 있으면 저 사과 심은 집 뭐 이래 하면은 아. 각자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나오고 이래서 아니 오다 보니까 더구리가 인심이 좋아서 더구리라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한 10년 사이에 한 인구가 50명 여기 원래 한 100명쯤 살았어요 이 마을에. 네. 근데 한 50명이 늘었어요. 아 마을에서 이제 들어오셔서 살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한 번도 다툼이 있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아. 제가 이장을 여기서 조금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젊은 부부가 와서 살았어요. 사는데 하루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 억지로 열고 나가 보니까 앞에 채소가 이만큼 있는 겁니다. 아~ 먹으라고. 아~ 이 친구예요. 아~ 이 친구가 이 동네 또 이사 와야겠네. 이사 오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근데 아침에 제가 일하러 나가려고 미는데 이제 뭐가 잘 안 열리기를 쭉 밀었더니 봉다리에 뭐 고추님 요만큼 아이고, 뭐 파 요만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되게 이제 따뜻해지는 게 마음이. 이 마을에 또 자랑하자면 아기가 많아요. 아, 이제 젊은 그래. 이제.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정말로 시골에 보통 애들이 여기 와야겠네. 학생들이 한 20명쯤 돼요. 이 아, 마을에. 그래요? 마을에. 네. 요즘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인데 더구리 마을은 귀촌한 젊은이들이 많아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